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독자님 마슐랭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에 가면 꼭 들르는 양곱창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화번호가 익숙한 전화번호인데 몇 번 왔었어요. 그렇죠. 예. 환기시설이 잘 돼 있고요. 시설이 쾌적하면서도 반찬이 맛있었어요. 자주 오게 됩니다. 아, 선풍기 보이시죠? 더울 때 대여해주는 선풍기입니다. 연탄이라서. 연탄으로 조리를 하고요. 각각 연탄이 들어있는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일단 더워서 맥주 한잔 시켰고요. 반찬들이 나오는데요. 시원한 김치들이 네? 아주 끝내줍니다. 네. 이 물김치가 아주 맛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다 찾아 있어요. 색깔은 빨갛지만 맵지 않고요. 아주 시원하고 많이 달지 않습니다. 느끼한 곱창 먹을 때 꼭 필요한 놈이죠. 은질하고 이 열무김치도 맛있고요. 시원한 분도 깨끗합니다. 여기는 고기장 같은 간장을 주시는데요. 양파, 고추, 마늘, 와사비가 들어있습니다. 알타리 무도 참 맛있고요. 네. 그리고 미역하고 초장도 주십니다. 와사비를 잘 풀어서 100% 생와사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와사비 수준입니다. 기다려 주셔가지고 아니요. 아유. 한 30분 오늘 늦어 놓으니까. 고기가 익기 전에 네. 살짝 익혀서 고기 네. 익기 전에 좀 드시라고 올려 네. 네. 드리는 거예요. 한우 영통입니다. 한 차례 불판에 올리고 남은 모듬입니다. 가격은 4만 원이고요. 아주 잘 익고 있습니다. 아, 이 겉절이가 또 끝내줍니다. 즉석에서 무쳐주시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국식 샐러드라고 할까요? 정말 매콤, 달콤, 새콤 아주 맛있습니다. 일단은 새송이부터 먹어줍니다. 쫄깃쫄깃한 맛이 아주 끝내주죠. 아, 이 불에 구우니까 새송이마저도 맛있습니다. 양념이 이렇게 맛있어요. 왜? 양념이 마늘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냐면 파인애플. 파인애플. 첫 번째 파인애플 참기름. 파인애플 참기름. 이게 참기름 저거 시중에 파는 참기름 안 써요. 짜서. 네. 우리 집에 먹는 참기름이거든요. 조금 기본 양념이 좀 좋은 걸 써야. 예. 얘도 마찬가지. 조금이라도 좀 틀릴 거예요. 안 될 거지. 참기름을 그냥 보통 이렇게 식당 쓰는 참기름 안 써요. 고소함이 대단하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옛날부터 제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파인애플도 한 박스 갖고 이제 짜가지고 짜가고 통조림 말고 생으로? 아, 그런 거 안 쓰지. 그냥 생으로 박스를 짜요. 이게 다 참기름이에요. 아, 저기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이게 이 물로 쓰는 건 전혀 없어요. 물은 없어요. 파인애플. 물이 아니고? 네, 참기름. 아, 파인애플. 파인애플. 네. 파인애플하고 참기름만 제대로 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죠. 조금 참기름을 조금 싼 거 한다고 막 아끼다 보면 맛이 거기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생기면 색깔이 좀 변하고. 네. 적게 넣으면 또 맛이 없고. 아. 그렇더라고, 우리가 가서 해보니까. 아. 그럼 파인애플, 마늘, 참기름, 뭐, 그것만으로도 소금. 아. 단순한데 좋은 재료로서 다르다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여기 보면, 그 일본 참기름 많이 써보는 싼 거. 네. 많이 써요. 근데 저는, 아,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강화된 쌀, 나가지고. 네. 키위는 넣으면 안 되고.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념 같은 거 있잖아요. 양념을 해도 양념구이 해도 되게 맛있고, 전구를 해도 파인애플이 무장 들어가요. 설탕 대신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과일 맛이 설탕마다 엄청. 전골에도 들어간다 이거죠. 넣어요. 아. 네. 양념할 때. 고기 양념을 해서 넣거든요. 전골에. 할 때 뭐 후추도 조금 넣고 소금 넣고 이게 설탕의 밥마다 없어요. 먹어보니까 향이 뭐지? 맛이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아, 네, 괜찮습니다. 대창은 기름기가 많아 따로 구워서 이렇게 잘라주십니다. 감자와 마늘도 같이 구워주셨는데요. 기름기가 쏙 빠지고 쫄깃하고 그런 게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대창은 기름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강추합니다. 여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씹자마자 부드러운 쫄깃한 속에 기름이 팍 퍼지는데요. 정말 끝내줍니다. 감자는 대창의 기름기를 머금어서 정말 고소하고요. 마늘도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는 양도 맛있지만 대창이 정말 맛있어요. 안 드셔가지고. 네. 요즘에 뭐 레몬 소스라서 드셔도 되나요? 아. 부산 사람들. 이게 뭐 이게 뭐예요? 아, 소금하고 참기름. 안 드시니까 그래서 짠 거. 이거 맛있네요. 이것도 이 집의 별미입니다. 파를 이 마늘 양념에, 파인애플 양념에 잘 묻혀갖고요. 구워주시는데요. 그 맛이, 와, 서양의 파구이 저리가라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말 끝없는 술안주의 향입니다. 이렇게 구워서 붐이 죽을 때 먹어보면요,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맛이다. 외국에서도 파구이를 먹어봤는데요, 여기 파구이는 쫓아가지 않아요. 정말 맛있어요.